소디 채널에서 이탈리아 명품 가구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산업 디자인 공부를 할 때 유럽의 기능성 가구 브랜드 예시로 요 포파 빼드레띠 제품 이미지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는 연예인 유튜브 채널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집들을 보면 이 빨래대가 정말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최하정님 채널에서도 요 포파 빼드레띠 옥토프스를 최하정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참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포파 빼드레띠의 옥토프스와 걸리버입니다. 제가 이 포파 빼드레띠 제품들을 보고서는 첫 느낀 점이 이미지로만 봤을 때랑 다르게 실제로 받아보니 정말 고급스럽다는 점이에요. 쓰면 쓸수록 또 쓰지 않고 바라만 봐도 디자인 강국의 제품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포파 빼드레띠는 이탈리아의 기능성 목재 가구 브랜드이고요. 인증된 지역에서 한정된 목재만을 사용해서 가구를 만든다고 해요. 또 전 상품 이탈리아에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브랜드사에서 품질을 A부터 Z까지 모두 관리해서 품질과 기능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둘 다 있긴 하지만 받아보시면 아, 이 가격에 맞겠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고품질의 목재와 목재에 전혀 거칠지 않은 마감 처리, 그리고 그 부분 부분에서 느껴지는 디테일과 편리한 사용성이 티나게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요. 색감적으로도 우드와 화이트로 이렇게 조화된 색감이 상당히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집 인테리어와 분위기 있게 잘 어울리게 되죠. 사실 옥토프스는 빨래를 널지 않으면 빨래대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구 박람회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이고요. 디자인의 진가를 배울 수 있는 도모스 아카데미가 현존하고 패션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구 디자인의 메카도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최상급의 디자인에 최상급의 소재가 만났습니다. 나무들은 모두 최상급의 너도밤나무를 사용했고요. 이 화이트 도장은 사용하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도장을 뿌리는 그 제조자까지 고려해서 무독성, 수성 페인트만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아보셨을 때 화학적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특징이 사용 시뿐만 아니라 사용 전후에 그 사용자의 전이까지 모두 고려했다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제품뿐만 아니라 포파 빼드레띠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용 시의 편리함은 기본이고 이동 시, 보관 시, 사용자의 모든 단계별 사용성을 고려해서 제작되었고요. 좀 더 작은 부피로 트랜스포밍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빨래 건조대는 확실히 보관 시의 부피가 중요한 제품이에요. 왜냐면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긴 제품이기 때문이죠. 사용할 땐 아름답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도 슬림한 이탈리아 명품 빨래 건조대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요 미술 화구통처럼 생긴 이 길다란 원통형은 접어놓았을 때 세로 길이가 한 71cm 정도로 부피가 작아서 보관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이렇게 모아서 보관할 때의 모습도 하나의 오브제 같아서 베란다나 창고에 빨래대를 숨겨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빨래대는 총 18개고요. 다 꺼내 쓰지 않아도 되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래대 전체 중에 4개에는 끝쪽에 홈이 파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옷걸이를 걸어서 빨래를 널기에도 좋아요. 요즘 다들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저도 남편 셔츠나 니트류 같이 건조기로 돌리면 안 되는 옷들이 빨래할 때마다 한두 개씩 꼭 나오게 되거든요. 자연 건조해야 되는 옷을 널기에도 너무 좋고 요 빨래대 한 개가 1kg의 하중을 견딘다고 하니 요 빨래대를 전체 펴서 이불을 널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식탁 의자에 이불 널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할 것도 없이 꺼내서 설치하기도 너무 쉽고 거실에 널어두었을 때도 너무 아름다워서 매일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옥토프스는 이렇게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이 건조기 서브용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요즘은 신생아 준비물 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 옥토프스가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어른들 옷은 건조기에 돌리고 아기들 옷은 여기에 널어도 좋겠네요. 최상급 너도밤 나무에 무독성 친환경 도료를 3회 덧발라서 제작한 걸리버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빨래대를 일렬로 쭉 나열한다고 가정하면 총 27m가 됩니다. 걸리버란 이름에 정말 잘 맞도록 한 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가 없는 가정도 이 걸리버 하나로 충분히 모든 빨래를 커버할 정도로 넉넉한 빨래 넣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큰 이불도 가능하겠죠? 또한 걸리버는 이렇게 바퀴가 같이 달려있어서 빨래를 널고 나서 이동도 너무 자유롭고요. 보관할 때도 이동이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빨래를 모두 널지 않고 이렇게 가감해서 원하시는 부피만큼만 정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빨래 집게 전용 칸도 있어서 보관도 편리하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빨래 집게도 심지어 너무 귀엽게 디자인되었어요. 이렇게 큰데 또 보관은 착착 접어서 슬림하게 보관되니까 정말 감탄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드레띠는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돈값하는 명품 원목 가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싸면서 모양만 그럴싸하고 사용성이 별로인 제품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 뽀빠페 드레띠는 70년 이상 사랑받은 그 이유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비싸지만 정말 제대로 잘 만든 원목 가구. 오래오래 예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세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